우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킨이 됩니다. 어떤 부위가 좋지가 않으면 색깔로 이렇게 보여요. 뭔가 그 벽 부분이 시커멓더라고요. 에, 거기 아시죠? 야자로 시작하는 특허 끝나는 예. 특정 회사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유산균 드시라고 유산균. 선생님, 네.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점집에 왔어요. 예. 선생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킨이 됩니다. 웃긴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딱 보니까 뒤에 무슨 메스가 보이더라고요. 칼 같은 게 주사바늘도 보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병원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의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의사인데 예전에 의사를 하다가 한의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의학 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공부가 거의 이제 완성이 돼서 잘하면 몇 년 안에 한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 근데 엄연히 지금 직업은 의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겉이 보이진 않고요. 속 안에만 보이는데 어떤 부위가 좋지가 않으면 색깔로 이렇게 보여요. 겉이 보이면 조금 곤란하죠, 사실은. 예. 남들한테 뽀뽀하고 이런 것도 보이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죠? 예. 속 안을 보니까 그 위쪽에 시커멓게 그런 색깔이 보이면서 뭔가 그 벽 부분이 시커멓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그 드렸죠, 그분한테. 위 부분이 좀 시커멓다. 그래서 위에 문제가 있으시다 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의사인데 설마 하니 자기 몸을 모르겠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암은 소리소문 없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팍! 놀래가지고 요즘 약간 속이 좀 안 좋았다. 당장 검사 받으러 가야겠다. 자기 의사니까 자기 병원에 뭐 있겠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위에 암이 생겼는데 말기는 아니고 초기에서 조금 넘어간 그 단기 있잖아요. 중기 정도. 그게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암이 생겼는데 자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나치고 검사를 안 하고 했다가 저한테 점사를 보고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알게 되신 거죠. 묘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부위를 얘기해서 색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김 시장처럼 이렇게 온몸이 튼튼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녹색으로 보입니다. 왜요? 건강하시니까. 건강하신데 대장 부분만 약간 회색이에요. 속이 안 좋아요. 그 지금 그 부분만 좀 회색이어서 에, 거기 아시죠? 야자로 시작하는 특허 끝나는 예. 특정 회사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유산균 드시라고 유산균. 예. 그래서 전체는 다 녹색이시네요. 선생님 다른 색깔로 보이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예, 녹색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최고 안 좋은 거는 완전히 시멘트보다 좀 더 짙은 검은색. 그거는 뭐 거의 그냥 암이죠. 심지어 그 단골분 중에 20대 여성분이 계셔서 이제 저를 보러 오셨는데 이분 딱 보니까 혈관 색깔이 오묘하게 녹색과 회색과 검정색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 위험하다. 많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분이 키가 1m 한 75 정도에 이게 덩치가 이렇게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처럼 그래서 웃더라고요 저보고. 아이 설마요 저 20대예요. 그래도 검사하셔야 될 것 같다. 잘못하면 정말 위험하시니까 심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리가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약간 웃는 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태하죠? 이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조상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해서 뭐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됐으면은 구술해서 우리가 뭐 나을 수가 있는데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 왜냐면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흐를 정도면은 이 검정색이 다 휘감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녹색 부분을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행 중에 한 명이 뒤늦게 합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전 뭐래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에이 설마요. 그래서 갔거든요. 한 달 있다가 그 친구분이 전화가 왔어요. 급성 백혈병으로 며칠 전에 친구가 죽었대. 그때 좀 허무하고 약간 허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런 점사가 맞지 않기를 바랬는데 너무 잘 맞춘 거가 기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명 행사를 하신 건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고 쓸쓸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네요. 예.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20대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할 것 없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유명을 달리기도 하지만 이게 팔자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합대감이었습니다.